살을 내던 겨울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봄. 슈리가 낚시를 시작한다. 아, 처음 찾은 곳인데요. 여기는 시와오 하류 쪽에 위치한 탄도습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탄도습지 중에서도 쪽수로 볼류대보다도 쪽수로 쪽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오늘 지금 처음 왔는데 일단 수심을 체크를 하려고 한 대만 갔고 그 포인트는 제가 지금 여기가 좀 마음에 들긴 들지만 일단 수심 체크를 하고 그 포인트부터 정하겠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나올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못 잘 나오네. 어제 비가 와서 많은 양의 비는 아니었는데 이쪽 지금 쪽수로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줄기하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쪽이 그 벌류권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벌류권에 있는 붕어나 뭐 기타 종들이 쪽수를 타고 들어와서 산란을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수심이 이쪽 안쪽이 좀 좋아서 여기서 오늘 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심 체크가 끝난 슈리가 낚시 준비를 한다. 그런데 배를 던지자마자 녀석 하나가 바로 올라온다. 아, 지금 제가 막 배를 펴고 있는데요. 제가 짧은 데에서 좌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타고 첫 수에 성공. 비록 잡어라도 오늘 조항에 대한 예감이 좋다. 어서. 뭐야? 다시 입질이 이거다. 들어왔다. 이거다. 대를 잡고 이거다. 버티고선 슈리. 이거다. 요동치는 녀석의 힘이 꽤나 세다.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이럴수록 힘 빼야 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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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오랜 실랑이 끝에 나온 녀석은 덩치 큰 잉어. 슈리가 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어 놈을 건지지 못하고 있다. 뭘 쓰고 있어? 어머님, 저 들채로 좀 보자. 자, 빨리. 아, 저기 머리가 나올 때 보세요. 지원병이 나서서 겨우 뜰채질을 하려는데 들지 마. 끌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잡아. 아이고, 나갔다. 나갔어. 목줄 나갔어. 미치겠다. 지금 이제 여섯 대쯤 펴고 있는데요. 아까 그 처음에 잡았던 그 짧은데 이쪽이 지금 그 내림챕인데 찌를 이제 거의 이제 다 들어가는 걸 이제 봤습니다. 보고 제가 쳤는데 보니까 좀 무게감이 좀 나오기 때문에 붕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왔는데 뜰채를 될 수가 없어갖고 거의 한 60에서 70대는 잉어입니다. 잡았으면 아마 어마어마할 텐데 어쨌든 다 와서 이제 힘을 다 뺐는데 어차피 뭐 보니까 이 배가 빵빵해서 그 산란을 하려고 아마
그 샘을 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또 그 큰 잉어를 잡아서 또 보여드리는 것도 일단 좋은데 그래도 지금 체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야 잉어 아주 어우 벌졌습니다. 벌졌어 오늘. 아 손맛 아주 제대로 봤네. 아 찌 다 망가졌네. 초반부터 제대로 된 손맛을 보고 있다. 이제 중앙 쪽, 이 바, 물속 중앙 쪽이 좀 깊은 편이고요. 한 3m까지 나오고요. 저 이렇게 건너쪽으로 이렇게 좀 붙이면은 한 2m에서 2.5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잉어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서 뭐 많은 수량의 낚싯대는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8대만 폈습니다. 폈고 우측 3대, 총 8대 중에 우측 3대는 내림채비, 두 바늘 내림채비, 그 다음에 중앙 쪽 2대는 외바늘 내림채비, 그리고 좌측 3대는 바닥 단차채비입니다, 외바늘. 그, 아까 잉어 그 부분, 그 시간 이후에 아직 한 30분 정도 흘렀거든요. 약간씩 좀 찌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낮에 과연 이쪽 그 쪽수로에서 붕어가 그 활동을 하는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한낮인데요. 아, 좀 쌀쌀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었는데 저기 제가 원래는 좀 그 촬영을 그 평일날 하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일이 제 개인적인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주말 전날 지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현지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좀 소란스러울 것 같은데 뭐 소란스러워도 뭐 또 붕어가 나올 붕어들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밤되기 전까지 조금 더 탐색을 해보고 내일 아침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면 속에서는 녀석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녀석들은 다 어디 가고 발광이가 잡혔다.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려는데요. 아이고 씨알이 뭔데? 발갱이. 에 옥수수. 에이.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밤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자, 밥 먹자. 어느새 탄도습지에 어둠이 깔리고 수면에는 찌불이 활짝 폈다. 밤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저쪽 그 본류대와 만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까지 그 현지꾼들하고 저하고 같이 다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생미끼든 곡물류든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뭐 지금 막 그 초저녁 시간대인데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아직 이 수온 변화나 이런 부분이 언제 그 시간대가 맞아 들어가는지 잘만 찾으면은 또 좋은 시간에 붕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초저녁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서 계속해서 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찌불이 춤을 추며 여섯 하나를 몰아온다. 쉬리를 향해 달려드는데 놈의 체구는 자잘하다. 시알이 작습니다. 5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10시가 넘었거든요. 10시가 넘었는데 제가 지금 우측에 그 내린낚시 채비를 펴놓은 미끼에 그 좀 부드러운 옥수수를 이제 계속 지금 5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입질이 없어서 아까 그 준비한 그 새우를 다 교체를 했거든요. 하자마자 지금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시알은 작지만 일단은 생미끼에 반응이 왔다는 것을 보면은 이곳이 아마 밤에는 생미끼 종류가 빠르는 것 같고 아까 그 낮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잉어를 옥수수에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밤 시간에 지금 한 11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일단 생미끼로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지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조명 켜는 것도 좀 굉장히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삼켰는데 아유 얘는 삼킨 거는 얘는 뭐 일단 시알이 작으니까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수면에는 찌가 불을 밝히고 하늘에는 달이 수면을 비추고 있다. 그
자정이 지금 거의 가까워졌는데 좀 소란스럽고요. 그래서 아마 그 먹이 활동을 확실하게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벌류대 쪽에 지금 계신 분들은 좀 잔챙이들 뭐 한 5치, 6치들은 좀 간간히 하신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지금 자정이니까 좀 쉬었다가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소란스럽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은 그 저기 좀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풍이 부는 바람에 놀래서 지금 막 나왔거든요. 이제 4시쯤이니까 새벽 타임 보고 아침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바람이 좀 잦으면 좋을 텐데 아마 이렇게 불다가도 이쪽 그 화성고는 뭐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변수가 생기니까 바람이 이제 좀 그치는 그 지점이 오게 되면 좀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시리가 그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 날이 밝아 보니까요 새벽에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지 저 지금 이 현직군 분 바라솔이 다 벗겨졌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바쁘고 가장 무섭는데 지금 아마 세상 모르고 지금 아마 주무실 것 같아요. 주무실 것 같은데 아마 저런 경우가 생기면은 낚시꾼 같은 낚시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푹 잠 잘 자고 나와서 황당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날씨가 이 봄 날씨에는 뭐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 봄바람 강한 봄바람 때문에 뭐 밤 낚시할 때 혹시나 뭐 그 바람이 없고 고요했다 해도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단도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뭐 저분은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 어젯밤에 너무 고요했기 때문에 이슬도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방치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마 좀 황당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시면 그래서 참 야, 자연이 정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정말 변하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강풍이 몰아친다. 오, 야 나온다. 잉어다, 잉어. 잉어다. 순간 시리의 옆자리 현지꾼에 대해 잉어가 걸렸다. 잉어다. 무서워. 녀석이 대를 당기며 힘을 쓰는데. 이번에는 뜰채를 들고 달려간 시리의 도움으로 놈을 무트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어제 놓친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놓친, 제가 놓친 거 같습니다. 아 이제 다 가면 잘합니다. 한 65, 70 되겠네. 녀석도 어제의 이별이 아쉬웠는지 다시 시리를 찾았다. 야, 근데
있으면 어때? 아침에도 씨알이 크진 않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아랫바늘에 지렁이를 놓고 위에 옥수수를 달았는데 옥수수를 먹었네요. 씨알이 작아요. 저 아까 제가 잉어 한 마리 걸으셔갖고 건너편에 뜰채가 없으셔갖고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씨알이 작았고. 그래서 지금 이쪽 좌측 낚싯대를 바닥채비들 때가 다 정리를 하고 지금 그 4대만 내림채비만 지금 집중을 하려고 아침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요란하게 물장구를 치며 놈이 온다. 아이고, 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해. 맨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한 놈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치어인데 철수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나름 제가 이 시기에 뭐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을 안 가고 새로운 곳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방송이든 제 개인 낚시든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또 하룻밤 즐기면은 항상 또 일단은 뒤에 아쉬움이 좀 남고 또 그래야 또 그 다음에 이곳을 제가 다시 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록 만족할 만한 제가 바라는 붕어 사이즈를 못 잡았지만 그래도 어제 도착과 동시에 또 그 아주 놀랄 만큼의 그 빅 사이즈의 큰 대형 잉어를 걸어서 좀 벌 좀 쓰고 또 만세도 부르고 또 의자에도 올라가고 아마 그랬던 걸로 전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이 탄도습지 시와오 본류와 이어진 쪽수로에 왔는데 참 바람이 좀 너무 강하게 옵니다. 제가 아마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시와오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저 본류 때에 아마 제가 하고 싶은 거 수중전을 아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마 잘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도습지 쪽수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좀 더 좋은 곳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